간밤에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먼저 지표 확인을 하고 주요 기업들의 이슈들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나왔던 두 개의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고용 쪽의 지표인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자 간밤 뉴욕 증시 긍정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번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먼저 소매 쪽의 지표를 보시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불리는 소비 심리,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고용 쪽도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딱 예상했던 예상치에 적중을 했고 지난주보다도 소폭 완화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주 대비는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26만 건보다 지난 전주보다는 2만 건 정도 감소된 수치가 나오면서 고용 쪽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피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탄탄한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 또한 오름폭을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2%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놓고 미국이 확실히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뉴욕 증시 안에서 나와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분위기,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고용도 완만하게 차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 유럽 쪽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두 차례 연속으로 ECB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을 내린 건데요. 현재 13년 만에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연 3.65%에서 3.4%로 그리고 예금금리는 3.5%에서 3.25%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가 됐고요. 이 유료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고 있는 반면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번에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행한 것 아니냐라는 업계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 25년 하반기에나 물가 안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년 중으로 완료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날 함께 발표됐던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은 1.7%로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그리고 잠정치에 비해서도 더 낮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 5주 동안 들어왔던 모든 정보가 현재는 경제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 안에서도 여전히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다.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블룸버그가 실시했던 설문조사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는 유럽도 경제가 위축 압박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금리를 낮출 거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도 금리 완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안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소 부진한 지표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12월에 있을 이 회의에서도 ECB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유럽 쪽까지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글로벌 사이클의 추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깜짝 실적과 함께 간밤 TSMC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 나오고 있는 균열에 대해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 내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사이좋게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서도 미세한 균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TSMC는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올해 3분기에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나 증가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AI칩의 선두주자로 불리기 때문에 TSMC의 수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외신은 이 TSMC가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AI칩을 설계하는 업체는 파운드리 기업의 제조를 맡기는데 TSMC는 이 선단 공정에서 무려 92%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한테도 책임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말 그대로 갑의 위치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현재 엔비디아와 TSMC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칩인 블랙웰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 차질을 놓고 엔비디아
설계하는 TSMC 탓을 하고 있고 TSMC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라면서 서로 니탓 공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올해 6월에 TSMC를 방문해서 우리 엔비디아만을 위한 전용 패키징 라인을 구축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지만 TSMC 임원들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TSMC 매출의 10%를 차지하면서 꽤나 큰 고객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고객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TSMC 입장에서도 크게 아쉬울 게 없을 수 있다는 월가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95%를 장악하면서 현재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오히려 TSMC의 균형추가 훨씬 더 무거울 수 있다는 평가고요. 엔비디아가 없다더라도 TSMC는 애플을 비롯해서 다양한 고객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히려 이 해당 경쟁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6월에 TSMC가 가격을 올렸을 때도 엔비디아는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어느 쪽에서 승기를 잡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들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는 대형주들보다도 소형주들의 주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의 지수를 최근에 확인을 해보면 52주 신고점이었던 2300선까지 거의 우뚝 올라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M7을 필두로 상반기에는 대형주들의 수혜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투자자들의 투심을 확인을 해보면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는 과거 2021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를 놓고 데이비드 러셀 트레이드 스테이션 글로벌 시장 전략 총괄은 투자자들이 이미 대형 기술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 그리고 경제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환매가 이어지는 거다라고 시장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소형주 선전의 가장 큰 촉매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난 9월에 연준이 빅컷의 금리 인하 단행을 했죠. 낮아진 금리 덕분에 중소업 기업들도 대출이라든가 자금 확보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고 그렇다면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주들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대선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연말의 주인공은 중소형주들이 가져갈지 시장 상황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의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명의로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은 나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2년 만에 비트코인을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대규모 이체를 한 게 지갑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체가 되는지 모두 팔로우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 테슬라의 지갑 주소에서 다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이 전액 이체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한 이체권은 확인됐지만 해당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된 것은 확인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 매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 긍정적이었는데 만약 테슬라가 1조 원 가까이 비트코인을 팔아낸다면 시장에는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테슬라는 상장기업 기준으로 네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물량을 어떤 이유로 지갑을 옮긴 것인지는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또 추가적인 이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요. 해당 이슈 때문일지 간밤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6만 6천 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